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들림의 황주경 대표입니다. 요즘 시장 참 변덕스럽습니다. 갈 것 같더니 안 가고 또 안 갈 것 같더니 가는 음모론적인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뭘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이런 상황일수록 기준을 딱 잡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또 다양한 기법들, 정말 시장에 딱 맞는 기법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잘 봐주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장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377 황주명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꽃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햇볕도 있어야 되고요. 토양도 있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물을 주고 햇볕을 주는 것은 저는 정보라고 봅니다. 좋은 기업이 토양을 갖고 있다면 좋은 햇볕과 좋은 물, 좋은 상황 이런 부분 또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이슈와 이야기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점 하나하나 찍고 들어갈게요. 제가 신대가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유가 120달러 이상 안 갑니다. 유가 빠졌죠. 제가 유가 120달러 이상 안 갑니다 할 때 막 뉴스는요, 막 150달러 간다, 200달러 간다, 대위기 온다 그런데 제가 딱 말씀드렸어요. 120달러 이상 안 간다. 그리고 천연가스 9불 이상 안 간다. 혹은 9.5불에서 밀린다. 물론 10불까지 갔지만 지금 6불까지 내려왔어요. 6달러까지 내려왔어요. 맞았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은 개인의 몫임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는 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달러 환율 1,500원 이상 안 간다. 이거랑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갔다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 5% 이상 안 간다. 뭐 7%, 8% 이상한 얘기들 막 나오고 있는데 4.5% 나오면 인하 얘기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4.5%에서 인하 얘기 나온 건 다음 스텝에서는 금리 위기로 나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경제 성장률이 뒷받쳐줘야 금리를 일으키는 건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상식으로 중학교 2학년 상식 정도면 다 아는 것을 너무 이 상황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들도 우리들도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현실화처럼 느껴집니다. 왜 예전에 금리를 많이 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상식선상에 풀라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2800부터는 시장 빠집니다라고 했었죠. 그때 정말 제가 정말 미웠을 거예요. 2800, 3200 사이에 올라가면서 제가 계속 빠집니다 했으니까. 그때는 제 이야기 안 들리셨을 거예요. 그때 진짜 빠졌잖아요. 근데 2200부터 저는 상승합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1700포인트, 1600포인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번 주든 이번 주든 저는 2200포인트부터는 괜찮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악재들의 요인들이 이제는 한계에 닫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시장을 바라보든 뭘 바라보든 초등학교, 중학교 입장에서 보자. 아까 기준금리 얘기에다 잠시 옆으로 빠졌는데 예전에 기준금리를 많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여력.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임시방편 고육지책입니다. 뭐예요? 그냥 어쨌든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지 경제가 좋아져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막 돈을 퍼줘도 돼요. 막 성장률이 7%, 8% 막 새마을운동까지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경제 성장률이 아니잖아요. 그냥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올리는 거는 강제로 한 거는 다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그게 파동이고 그게 매매고 그게 원칙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늘 상식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제부터 풀어가 볼게요. 주도주 매매법. 왜 제가 주도주란 얘기를 할까요? 주도주. 시장은요.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이끌어가야 돼요. 시장이 무너질 때 안 무너지는 종목은 정말 좋은 겁니다. 혹은 정말 이상한 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상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약세 흐름이잖아요.
근데 제가 2200포트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2200포인트에서 2400 왔다 갔다 그랬는데 종목은 계속 가요. 그러면 주식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주도주 매매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도주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수없이 많은 분들이 합니다. 주도주.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주식.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주식. 주도주.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주도한다라고 그러죠. 그죠? 리드한다고 그러죠. 자, 그럼 리드하는 종목은요. 앞장선다, 앞선다. 뭐예요? 시장에서 빠르게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럼 그 기준점을 저는 52주 주봉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주봉. 아니, 52주 주봉은 뭡니까? 우리가 일봉에 대해서 익숙한데 왜 주봉을 보냐면 흐름이 잘 보여서 그래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자, 1개월에 4주잖아요, 그죠? 이게 12개월이면 48주예요. 근데 이거를 반영하려고 하니 연휴 기간이 다 제외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4주를 더 넣자. 그래서 한 달 여유에서 52주가 됐고 이게 52주가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1년의 평균값 대비 그 위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52주 주봉 대비 위에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1년 평균 대비 주도했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 있었다는 건 끌려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데서 이제 저점 매매가 되는 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시장의 산업을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주도주는 뭐지? 아, 이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두각을 받지? 안 간 섹터는 무엇이며 지금 주목해야 될 패턴은 뭐지? 이런 것들이 면면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런 주도주가 뭐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강력한 실적. 강력한 실적 혹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주도주가 이런 상황에서 모멘텀이 없으면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으쌰으쌰 달려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달리기를 하는데 2등으로 달리는 것과 1등으로 달리는 것의 공기마찰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 잘못하면 체력 저하로 훅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이어야 돼요. 주도주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게 주도주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주도주가 올라갔을 때 자, 주도주가 52주 위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추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추세 상승에서는 쫓아가진 않는다. 주식은 밀고 당기기에 규제여야 된다.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하든 아니면 52주가 밑으로 깔리면 돌파 자리에서 공략을 하든 이 두 가지 중에서 고점에선 당연히 눌림 자리에서 공략해야 될 거고 저점에선 돌파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부분인 거죠. 대신에 이 주도주는 바닥에서 10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압도적인 시세를 좌우한다. 주식은 제가 저번 주에도 강의를 드렸지만 2배 올라가거나 3배 올라가거나 5배 올라가거나 10배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 4개 중에 하나를 기준을 잡고 이 주식이 2배 갈 건지 3배 갈 건지 5배 갈 건지 10배 갈 건지 그다음에 50% 갈 건지 이 밑에 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식은 뭘 사는 거다? 스트레스를 사는 거다. 이 밑에 거는 스트레스를 왜 사냐고 사지 말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스트레스는 50% 이상의 기대값이 있을 때 스트레스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마진으로 7%, 5%, 6%를 먹겠다. 은행에 저금하는 게 낫겠죠. 그죠? 우리가 저금을 안 하는 것, 원칙적인 부분은 뭐예요? 50%든 2배든 3배든 5배든 10배든 이 구조 안에서 수익을 보기 위한 로직을 찾는 거죠. 우리가 50% 밑에 스트레스는 은행에 저금하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은 절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되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을 사고서 문을 닫을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주식을 사고 문을 못 닫으면 하지 마세요. 자, 단 신용 비율이 높아지거나 사업이 둔화되면서 정리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철저한 패턴으로 질적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질적 분석은 뭡니까 또? 그래, 신용 비율이 높은 거는 당연히 올라가다가 누가 툭 밀면 반발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2주 주도 종목 중에 신용이 높은 거는 올라가면서 매도하셔야 돼요. 왜? 이 종목은 벌써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후루룩 무너지면은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다음에 사업이 둔화되면은 정리하는 거예요. 사업이 둔화되면.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리스크 관리가 철저해야 되거나 질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질적. 양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질적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차이는 뭘까요? 양적 분석 수치로 갖고 가는 거예요. 질적 분석은요. 경영자의 마인드. 제가 정말 많이 보는 게 요즘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돈만 잘 벌면 되지. 예전에 주식을 평가할 때는 딱 재무제표 딱 보면 답이 딱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는 단어가 생겼습니까? 요즘에 ESG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겼네요. 그러면서 ESG ETF도 생겼어요. 그만큼 이제는 시장에서 질적 분석의 중요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CEO의 경영 마인드, CEO의 철저한 관리, E, environment, 뭐예요? 환경.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냐.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악재적인 요인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재가 가해지고 세금이 가해지고 리스크가 가해지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크다라는 거는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S, society, 사회적 공헌을 하는 기업이냐. 이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어떠한 그 고용도 창출하지만 사회적 기여로서 어떠한 저소득층도 돌볼 수 있고 아니면 사회에 어떠한 굉장히 막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 기업. 그러면 그것에 펀딩 자금이 들어옵니다. G, governance. 뭐예요? 지배관리 구조가 제대로 되어있냐. 예전에는 순환축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돈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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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안 되는 기업. 그게 뭐예요? ESG 기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ESG에 대한 부분을 갖고 우리가 매매법을 봤는데 이러한 기업들 질적 분석까지도 잘 보고 주식을 보는데 이제 포스코가 엄청난 회사로 변화를 합니다. 예전에 포스코는 지주사죠. 네,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다라는 이유, 그다음에 철강에서 하면 대한민국의 1위 회사라는 이유가 굉장히 핫했어요. 이런 공부들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포스코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래 하단에 QR코드와 문자 #3777 황주만 보내주시면 다양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포스코는 철강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포스코가 고민을 합니다. 아, 우리가 철강 회사만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포스코가 두 가지죠. 배, 그다음에 세 가지네. 배, 건설, 자동차에 철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재도 딱 넣고. 근데 이 자동차의 그 철판이나 철재, 철강 이런 부분들을 누가 갑자기 들어옵니까? 현대차가 이거 수직 계열화 해. 그러면서 현대제철을 출범시킵니다. 앞으로 포스코는 고민을 한 거죠. 앞으로 시장에 성공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자동차, 사람이 끊임없이 하는 것은 자동차와 주거인데 자동차는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더 발전을 한다. 그러면 둘 다 자동차에 포커싱이 맞춰지는데 현대제철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현대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가 점차 줄어들게 되죠. 근데 포스코의 꿈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던 어떠한 기술력 그리고 점유율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포함해서 자원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포스코가 우린 자원관리를 잘하는데 자원관리를 잘하면 소재사업도 잘하겠네. 소재사업을 잘하면 2차 전지가 지금 양극재나 음극재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대박이 나겠구나. 앞으로 2차 전지 그쪽으로 가니까 하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포스코 그룹 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처음엔 양극재 시장을 탁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시장을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제 같이 하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안 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코 케미칼의 자원관리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뭘 했죠? 흑연 사업을 했죠.
흑연이 뭐의 원료입니까? 응극제 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니켈로 출력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저장을 얼만큼 잘하냐는 응극제의 발달이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서 흑연 기술을 갖고 있는 포스코 케미컬이 또다시 두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된 거예요. 다 장단이 있습니다. 천연과 인조 흑연이. 그러면서 이제 응극제까지 양극제까지 모두 다 하면서 미국에서까지 설립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된 거예요. 자,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야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를 보니까 훅 올라갔어요. 당연하죠. 유증을 해도 상관없어요. 일반 유증, 오케이. 난 지금 이게 확장의 어떠한 기회야 하면서 막 올라가다가 그래도 유증 한번 하고 나니까 당연히 시세는 밀리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시세가 많이 아파서 이런 데서 접근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런 데서 접근을 하다 보니 그 다음에 다시 신고가를 넘어가죠. 왜? 명확하잖아요. 주도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만약에 20만 원이다. 20만 원이면은 조정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요 자리가 지금 제가 정확히 해볼까? 18만 원 잡읍시다. 18만 원. 고점이 한 18만 원 잡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0.7이나 주도주는 0.6 이런 데서 매수 가능해요. 이런 만나는 자리가. 그럼 30을 빼면은 3인에서는 8, 3, 24니까 5만 4천 원. 약 15만 원. 15만 원을 거보니까 여기 더 비슷하네요. 그죠? 그리고 0.6을 계산하니까 얼마? 0.4를 빼면은 예. 그러면은 또 요 지금 18만 원에서 6, 22. 제가 40% 빼니까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요. 8, 4, 32에 4, 1, 4, 72. 7만 2천 원을 빼니까 10만 원대. 그러니까 10에서 15만 원대, 10에서 15만 원대 매수 가능했던 거예요. 이 안에서 놀았잖아요. 52주 신고가에서. 그리고 나 다시 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양극재 모멘텀도 있고 음극재 모멘텀도 있고. 제가 주도주만 알아서 주식이 된다는 얘기를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52주 신고가를 가서 종목이 됐어요. 그럼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예전처럼 이런 제가 52주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AI라는 매매가 있기 때문에 내용 없이 들어갔다가는 우르르 무너져요. 회사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공부하셔서 그 기업을 붙들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된다고요. 아, 이거는 양극재와 음극재가 있고 음극재에서 인조경과 이게 있으니까 이걸 갖고 붙들고 가야지. 그리고 절대 추격 매수는 안 하지만 분할해서 사서 요 정도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안 본다. 혹은 20에서 50% 수익 날 때 본다. 혹은 시장 빠질 때 수익을 내고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코스모신 소재. 이제 올해 실적 전구체 사업이라는 건데 전구체라는 건 결국 2차 소재들을 붙여가지고 활성화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코스모, 범 LG계죠. 그러니까 과거 대기업에서 분사된 회사예요. 그러면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붕 떠요. 이렇게 이격이 됐을 때는 이격이 됐을 때 매매를 안 한다. 자, 이제 투자 심리를 보겠습니다. 자, 52주와 이격이 지금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만 원에서 5배 정도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5배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이제 차익 실현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이격도 이만큼 났어. 52주가 이렇게 이격 나는 것도 무서운데 붕붕붕 떠가지고 이격이 났으면 다시 이격을 메꾸러 온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격은 메꿔진다예요. 대신에 슈퍼사이클이고 양극재에 대한 니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특히 리튬 가격은 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3원소 NCM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NCA, NCMA 근데 니켈 가격은 떨어졌어. 똑같이 리튬은 들어가는데 이온을 넘기기 위해서 리튬은 들어가지만 니켈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조금 더 좋아진 거예요. 우리 거는 대부분 이제 해외는 LFP, 철과 인산을 쓰는데 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써요. 근데 이 니켈 쪽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신소재나 이런 쪽에서 마진율이 좋아지고 다시 한번 베이스가 깔리다 보니 주가가 반등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데 타이밍.
자, 주가적으로 보게 되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이고 5만 예를 들면 5천 원 잡읍시다. 5만 5천 원에서 뺍니다. 얼마를 빼요? 30%를 빼라고 그랬죠. 30%면 얼마를 빼야 돼요? 만 6천 원, 만 6,500 원인데 만 6천 원을 빼겠습니다. 그럼 대충 3만 9천 원이 잡히죠. 그러면 보세요. 4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빠져 3만 9천 원이면 이거 거의 비슷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아, 정말 좋은 종목들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해볼 만하구나. 근데 그 자리가 52주랑 만나는 자리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슈퍼사이클 그리고 원리와 원칙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접근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자, 52주 신고가에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명분입니다. 쭉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구구절절. 자,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 이후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0%와 마이너스 40%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는데 여기가 52지랑 붙는 자리인지를 보고 붙는 자리부터는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왜? 그 종목이 베스트라면. 대신에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꿈을 갖고 가는 건 더 밀릴 수 있어요. 확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적이 앞으로 앞에 청사진이 쫙 깔렸어요. 그러면 그 종목은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주가가 부양하더라. 요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요, 다 올라가요. 회사가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물론 정말 최대 주주가 주식에 관심이 없고 소형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주가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인플레이션이랑 관련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지만. 자, 우리가 물가 상승률 대비 계산하여 내가 삼성전자 들고 있었는데 저 삼성전자가 뭐 2만 원에서 예를 들면 2만 원에서 내가 50만 원 했어. 근데 그때 시절에 물가랑도 비교를 해야죠. 물가가 50% 상승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주가는 당연히 매출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물가가 당연히 반영되죠. 우리가 회계장부나 재무제표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단순히 주가의 명목지표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실질가치 비교를 해서 물가와 상승률을 비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주식의 해답이죠. 근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금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고민한다면서요. 디플레이션이 없다면서요, 아직은. 그럼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매출액을 올릴 거겠죠. 똑같은 물량이라면. 물론 경계 침체가 딱 오게 되면은 물가가 매출액이 안 올라가겠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선이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인플레이션 상에서 주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중에서는 저는 모든 거는 숫자로 기인한다고 했을 경우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디플레이션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주식은. 물가가 하락할 때. 그게 결국 모든 걸 꺾는 거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제가 저번 주부터 전 2200부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2200 안 깼어요. 외국인들 꾸준히 노르웨이 펀딩이라든지 해외 캐나다 펀딩, 유럽 펀딩 자금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관 쪽에서 자금이 없다 보니까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눌리는 상황이지만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요. 펀딩 자금이 어디 돼서 5월 때부터 들어오고 있고요. 9월 중순부터인가요? 예, 북유럽 쪽 자금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끈하게 얘기 드리잖아요. 스타일상. 근데 딱 하나 후회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 전쟁 때 제가 너무 머리로 생각했어요. 상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러시아 전쟁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봤던데 제가 왜 상식을 놓쳤냐. 대기업들이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판단을 해서 철수를 했다는 거는 상식선상에서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그 철수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를 제가 크게 두각을 안 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게 너무 아쉽더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 맡기는 게 주식과 시황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입니다. 아래 하단에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QR코드와 문자 샵 3771 황주명 입력해 주시면 또 다양한 정보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받아볼 수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지사를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 양지사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혹은 30대 중후반 이후가 양지사를 알지 않을까. 양지사가 뭐냐면 종이 만드는 수첩에서 옛날에 저희가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양지사. 쉽게 얘기하면 문구용품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 문방구라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파는 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문방구 보기도 힘들어요, 그죠? 요즘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다이소라든지 이런 어떠한 천냥집이라든지 펜시 이런 쪽 개념이 있지. 온전히 예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문방구라는 개념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점점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근데 요즘에 수첩도 많이 사실 쓰지는 않아요. 종이도 그렇고. 요즘에 다 태블릿 이렇게 보고 쓰기도 하니까. 근데 실제 꾸준해. 근데 이 종목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품절주예요. 자, 품절주란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품절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품절주. 그래, 방송에 품절주가 나왔어요. 그럼 질문을 해야죠.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품절주의 정의는 무엇인가? 품절주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통 물량이 40% 이하인 종목을 품절주라 부른다. 조금 더 조율을 하면 30% 저는 이하를 품절주라 부르고 40%는 좀 과하다 본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유통 물량을 한 40% 정도 이하를 품절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양지산은 20%에서 10% 이 정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품절주잖아요. 시장에서 시총이 1000억이면 유통되는 물량은 1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대주주가 다 늘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슈가 나와도 100억밖에 안다 보면 예를 들면 최대주주가 뭐 예를 들면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만 90%를 갖고 있다. 우호 지분까지 해서. 그럼 10%가 돌잖아요. 그럼 1000억인데 시총은 100억밖에 안 되는 거야. 1조인데 1000억밖에 안 되는 거. 3000억인데 300억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1000억 단위에서 그러니까 100억이 그러니까 1000억 자 유통 물량이 자 10%라고 그냥 극단으로 누른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1000억짜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한 8000억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7000억의 자금이 매수세로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만큼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 반영된 거는 10% 갖고 있다면 100억에서 800억이 된 거니까 이 주식이 움직인 건 사실은 700억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냥 쭉쭉쭉쭉 사가지고 이 물량이 돌아다니는 거 샀으면 요 유통 물량의 가치는 700억 정도밖에 시장에서 돌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와 시총이 7천억이야 이게 아니죠. 아 700억 정도의 유통 물량이 돌아갔구나가 팩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뭔가를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뭘 볼까 하다가 예전에 우선주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뭐뭐 우선주 왜 우선주도 인기가 많아? 그것도 시총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휩쓸리면 주가가 훙 떠갑니다. 양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총이 이건 좀 크지만 품절주기 때문에 실제 유통 시총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사면 가겠네라고 해서 그런 기대감이 덧붙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지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조는 알고 자 그럼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까 전에 그거죠. 여태까지 눌림을 받다면 케이스가 여긴 돌파를 보는 거예요. 돌파를 보니 자 평균 딱 단가를 잘라보니까 만 원인 거예요. 만 원. 그럼 제가 그랬죠. 자 품절주를 떠나서 자 두 배, 세 배, 다섯 배, 열 배, 10배 배제. 자 그럼 다섯 배 정도 수준으로 품절주니까 갔다라고 쳤을 경우에는 만 원에서 약 5만 원 상태. 그 이상은 운이다. 정말 빨리 갔을 때 다섯 배 정도의 수준이 가장 합리적인 주가의 파동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죠.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것도 재밌지만 저는 주식을 스토리를 아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식 분석이 크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추가로 된 게 스토리 분석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테크닉적인 부분들이고 그 테크닉적 부분 뭐예요? 제가 52주 그 이동평균선을 이용해라. 돌파 매매라든 눌림 매매라든 활용하셔라. 기본적 분석은 뭐예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 이런 부분이죠. 근데 여기 스토리 분석은 뭐예요?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들. 요즘에 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방송이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요. 어떻게 보면 계속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 계속 잘 갑니다. 왜 갔어? 왜 명분이 무엇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AI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는 건 미래에 대한 부분의 스토리가 쭉 일편일률적으로 완성이 되고 그 안에서 흐름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수익의 극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즉 뭐라고요? 수익의 극대화. 왜? 흔들리지 않으니까. AI가 얼마나 흔듭니까?
이제 그거 보면 못 이겨요. 심리를 못 이깁니다. 근데 내가 스토리를 알아. 아, 우리나라가 2040년까지 2차 전지를 변경을 시켜서 이 사업은 이만큼 커질 거니까 눈 딱 감고 들고 간다. AI 어떻게 해봐라. 팔 때 팔고 할 때 사도 난 여기로 고! 예전에 그렇게 써야 되는 종목들이 있었죠. 뭐 유튜브, 구글이라든지 아프리카 TV 뭐 이런 종목들. 자,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애플페이, 삼성페이 이것도 시대 흐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왠지 음식점을 가면 현금을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택시를 탈 때도 그 카드보다는 카드가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왠지 카드랑 현금이랑 머뭇머뭇거리다 기분 좋으시라고 현금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카드를 내잖아. 저도 어느 순간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카드 하나를 갖고 결제를 하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카드의 현실화가 되고 근데 이제 카드도 들고 다니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핸드폰 안에 이 핸드폰이 다 되는 거예요. 통신도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카톡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키도 됩니다. 핸드폰이. 차에 갖다 대면 키가 되고. 그죠? 이게 이제 뭐예요? 금융도 되고 페이도 되는 거예요.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삼성페이를 떠나서 이제 애플페이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규모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장이 빨라지고 있더라. 자, 근데 애플페이랑 삼성페이가 두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주가가 한 평균 9,000원인 겁니다. 자, 주가가 가다가 요런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끈하게 그 주에 붕붕붕 떠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말고 꼬리를 무는 거예요. 꼬리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주를 그 주에 저기 위에 악성 매물 있어? 빵! 뚫는 겁니다. 왜? 대량 수급으로.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렇게 바닥에서 뚫린 거는 기다립니다. 한 1주에서 2주. 그럼 이런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접근을 하는데 정보통신 뭐 우리가 좀 익숙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뭐 어떠한 특별한 테마나 특별한 이슈보다 어떤 그냥 구조 상황에서 어떤 확장 상황에서 있다면 한 두 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9,000원에서 두 배는 뭐예요? 18,000원.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차의 실험 매물이 퉁퉁퉁퉁퉁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밌죠? 제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구조를 짤 수 있을 때 재밌는 거예요. 주식이 재미없는 건 뭐냐면 남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수긍할 때 재미없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시청자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수익 보는 게 제일 재밌죠? 아 맞죠. 수익 보시는 게 가장 재밌는데 우리가 늘 수익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준을 잡고 내가 원칙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극대화되고 또 매매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정보통신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매매라는 것이 난 너무 어려워요. 난 너무 이렇게 하면 주식을 정말 어렵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기준만 잘 잡으면 돼요. 지금 제가 기준 딱 하나 드렸어요. 52주. 근데 이 52주의 확신은 뭐라고요? 재료라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이 스토리 제가 매일 방송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중학교 정도의 스토리를 풀어가자.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누구보다 잘 알자. 어느 전문가가 와도 어느 이 상장사 대표님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더 잘할 수는 없겠지만 더 잘할 수도 있죠. 너무 면면히 분석하다 보면.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딱 얘기했을 때 다다다다닥 나왔을 때 그 기업을 자신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 흔들리고 큰 수익을 가능하십니다. 자, 갈게요. 자,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네옴시티를 떠나서 차트를 봅시다. 자, 이번엔 좀 차트 얘기로 좀 가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 강의만 하다 보니까 차트 얘기. 자, 12,000원 정도의 차트가 나오네요. 여기서 꽂았어요, 여기서. 여기서는, 그럼 이 꽂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꽂을 때. 꽂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120선일 때 이렇게 꽂히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건 그 주에 압도했다는 거예요. 이 시세가, 그러니까 1번 시세가 있고요. 2번 시세가 있으면 어떤 게 어렵냐면 1번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주가 어렵냐면 5일 동안에서 그 자리를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굉장히 어렵고 2번은 쉽습니다. 오히려 이지합니다. 그러면 1번 케이스에서 주가가 붕붕붕 뜨다 보니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가 3배 정도 수준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종목이 한미글로벌 뭐 다섯 배도 볼 수 있겠지만 품절주가 아니고 시장 유동성이 없으면 한 3만 5천 원, 4천 원, 6천 원 요 부분에서 매도 가능한 거죠. 아마 갔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자, 무조건 자 기준으로 52주가 나오고 뚫는 캔들이 뭘 포함해서 나와야 되죠? 대량 거래를 통해서 포함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선에 대한 평균이 평균값을 구하고 여기서 두 배를 갈지 세 배를 갈지 다섯 배를 갈지 열 배를 갈지 계산하는데 열 배는 배제 다섯 배를 갈지 뭐 세 배를 갈지 두 배를 갈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파동을 찾고 매매를 찾고 원칙을 찾는 겁니다. 재밌죠? 제가 왜 여러분들께 자꾸 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재밌냐고 자꾸 물어볼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는 그건 거예요. 정말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분석을 하다 보면 여기서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이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30%여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어. 마이너스 40%여도 수익이 날 거야. 마이너스 70%여도 수익이 날 거야. 근데 그것이 허황된 꿈이 아닌 기준을 갖고 있는 매매라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자, 면역항암, 내성암 치료제인데 자 이렇게 이격이 날 때 역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이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역매매도 씁니다. 뭐냐면 52주 기준으로 자 이거랑 이거랑 이격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격을 땡기러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52주 한번 땡기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요만큼 매매라면 한 이게 50% 정도 됩니다. 네,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나요. 이격이 많이 난 종목. 그냥 퉁퉁퉁 아무 이유 없이 쓰러져 내려온 종목은 그다음에 한번 정도는 시세가 주도할 수 있거나 뉴스를 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불을 뿜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요. 그러니까 위도 성립하지만 아래도 성립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번 올라갔죠. 근데 여기 조금 달라. 아까 그림이랑. 뭐가 다르냐. 자, 52주를 이렇게 세게. 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가장 좋은 그림은 여기가 30%, 여기가 70%. 그러니까 여기가 30% 이내가 좋은 거고요. 70% 이상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붙여놓고 올린 거예요.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1번, 2번, 이틀, 2주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요. 이 모양이 있고요. 두 번째 모양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있어요, 밑에. 자, 그러다가 이렇게 살짝 빼꼼 들어요. 오히려 여기가 30%고 여기가 70% 역으로. 자, 그려볼게요. 자, 위쪽으로 갑시다, 그냥. 지우고. 여기 30, 여기 70.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빡! 더 힘을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HLB 테라피틱스 예전에 이제 듀트리비엔티라는 회사인데, 자, 고개를 들고 나서 뭐예요? 2주 빠졌죠? 급등. 또 빠졌죠? 급등. 이런 식으로 빡 스트레이딩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강한 시세로 70% 이상 올라올 때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데서 계속 박스 매매를 하면 돼요. 그래서 검색기 굉장히 쉽죠? 52주 고가를 52주 캔들을 돌파하는 종목을 찾아낸다. 그 찾아낸 종목 중에서 눌림자를 공략해서 트레이딩을 한다. 주 단위로 보게 되면 매매가 편하다. 이거 누구를 위한 매매법일까요? 근데 전업 투자자 매매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매매고 근데 전업 투자자분들은 분봉 매매나 혹은 일봉 돌파 매매를 배우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매매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떠나서 토목공사 뭐 사업령이 등등등등 있었어요. 근데 현대 에버다임이 자, 이렇게 대량 수급이 나왔어. 자, 역으로 지금 어려운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이동평균선으로는 이렇게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흘러내렸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요? 자, 일부러 지금 이 종목적인 부분들에서 일봉을 갖고 왔는데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자, 주봉 기준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가끔 질문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빠지는 게 거래량이 없이 빠지잖아요. 이건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주식은 뭘 먹고 산다? 관심을 먹고 산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빠져요? 왜 하락해요? 회사가 나쁜가 봐요.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 없다는 관심이 없다는 관심이. 그럼 왜 올라가요? 관심이 다시 생긴 거예요.
주식은 누가 안 사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사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다만 그 관심을 많이 이끌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창출이 돼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이뤄서 오늘은 양극재를 했고 누구랑 계약을 했고 누구랑 계약을 했고 계속 시끄러워야 돼, 시장에서. 예전에 제약바이오 할 때는 코로나가 매일 터졌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안 가던 종목들이 갑자기 방향을 잡으면서 신풍제약이 막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고 뭐가 날아가고 신일제약이 날아가고 그게 왜 날아간 거예요? 회사의 펀더멘탈도 좋지만 매일 스토리가 상장사와 이 회사와 연결이 되다 보니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다 보니 주가는 부양 방향으로 가는 거고 급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들은 그런 부분을 또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 주가가 빠져요? 관심이 없어서. 왜 주가가 올라요? 관심이 있어서. 근데 그럼 지속적으로 많이 가는 주식은 뭐예요? 끊임없는 스토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주식은 즐기는 거다. 정말 안 즐겨져야 고통스러운 거 아는데 제 주변에서 막 이제 막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냐면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이런 시장이 올 줄 몰랐다.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잘 극복하신다면 또다시 기회는 크게 올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종목들이 선택과 집중이 예전처럼 막 아무거나 잡아서 진행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라.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래 하단에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 황주면 보내주시면 다양한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아요. 종목이 안 보인대요. 왜냐하면 지수가 종목이 또 올라가다 또 지수가 호로록 빠지고 종목이 올라갔던 지수가 호로록 빠지니까 근데 그 지수를 보니까 2200이 되니 자, 지금 2200을 제가 그려볼까요? 제가 지금 빨갛게 그리는 게 2200이요. 요 원절에서 움직여요, 주식이 지금.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붕 떠야 되는데 지지왕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간단하게 볼게요. 자, 과거에 2300에서 무너진 거예요, 이 종목은. 그리고 또 이제 그려볼게요. 이 종목은 저점만 연결하면 됩니다. 지수 보는 건 굉장히 어렵지가 않아요. 2550에서 저점 이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점이 나온 거니까 2550 그리고 2300 여기를 돌파시키면 2550까지 이렇게 놀 거예요. 제가 볼 땐 주식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또 저점 이탈한 순간을 보게 되면 2650 그리고 저 위에 2800이 있는데 오늘 거긴 스킵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전해야 될 과제는 우리나라 지수가 안정되는 거는 주봉이 올라가듯이 2300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올려놓을 때 어떻게 올려놓는 게 좋냐면 이런 식으로 봉이 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일봉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 주식은 크게 물을 수가 없다. 그럼 전략은 2200 바닥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시세가 빨리 분출되는 거는 2300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잡느냐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박스름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2300 돌파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200이 빠지면 아 그냥 저평가 자리. 2300이 되면 급등할 수 있는 자리. 자, 좀 명쾌한가요? 그럼 좀 정확하게 아 2200은 저가 매수세. 그죠? 2300은 돌파 매수세. 안착한다는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세진다는 얘기죠. 2550은 저항 박스권. 자, 그다음에 2650도 저항 박스권. 2800은 마무리 박스권. 그래서 2200에서 2200, 2200에서 2800에 약 600포인트의 박스권. 전 이렇게 전략 잡습니다. 참고하시는 거예요. 참고하시는 거지 뭐 제가 뭐 100% 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누군가는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 해주시길 바라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코스닥 봅시다. 코스닥은 사실은 어떠한 그 기준이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생기고 나서 이름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벤처 기업이나 많은 회사들을 공모를 했어요. 우리 이름 뭘로 짓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름이 여러 가지 공모가 되다가 결국은 당첨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나스닥에서 나스를 빼고요. 코스랑 닭을 해서 코스닥으로 합시다.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동성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특정한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는 거는 무리군수가 많아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니까 그렇지, 코스닥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코스피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딱 찍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스닥은 그 군들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코스피보다 상장 폐지 요건이라든지 거래 정지되는 요건들도 많아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쭉 그려볼게요. 725가 있습니다. 그리고 825가 있습니다. 그리고 925가 있습니다. 자, 천스닥까지라는 얘기가 있었죠. 나스닥, 천스닥.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 20으로 끊기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25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으로 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조금 코스닥은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빠지면서 625에서 825에 200포인트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이건 정확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코스피가 2200에서 2800에 약 600포인트의 변동성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랑 요거랑 3배 차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딱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얼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625에서 825가 코스닥 박스권. 물론 여기서 어떤 시장의 최악의 상황이 무너질 때는 예외지만, 그 다음에 2200에서 2800이 코스닥 박스권이고,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코스피, 코스닥이죠? 자, 코스닥은 200포인트의 변동폭과 600포인트의 변동폭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지수에 대해서 얘기할 땐 참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 뭐 100%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경험적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체적인 시장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의 주도주를 찾자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장의 주도주를 찾자고 하면 정말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2주 위에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52주라는 것은 1년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52주 위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 섹터가 되는 거고, 고점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눌림 자리를 공략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2주가 바닥에서 크게 횡보하는 구간일 땐 돌파를 하는데, 52주 그 선을 기준으로 몸통이 위에 70% 이상인 종목들의 시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1주에서 2주 조정받을 때 그때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닥에서 52주가 움직일 때는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펀더멘탈이 있다면 목표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는 2배, 그리고 3배, 그 다음에 정말 완벽한 모멘텀은 5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배까지도 잡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5배 정도의 상승 파동이면 만족스러운 파동이 된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드렸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가 내가 작은 종목이라서 2배라는 파동에서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딱 생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포인트를 드리면서 코스피가 좀 2200 근처에 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25, 725, 825니까 625 근처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이 황주명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성공투자의 지름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성공투자를 응원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 대표였습니다. 성공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